극장가들이 연이어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외면 가능성을 우려하는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메가박스가 내달 4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합니다.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유로 티켓값을 올린 지 1년 만입니다.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일반 상영관은 주중 14,000원, 주말 15,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돌비 시네마와 더 부티크 스위트 등 특별관은 2,000원에서 5,000원 인상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운영이 길어진 탓입니다. 앞서 지난 4월 CGV도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렸고 롯데 시네마도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CGV와 롯데 시네마는 영화 관람료를 3번 인상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영화 관람료 상승과 매점 매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극장가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관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취식 제한이 풀리면서 매점 매출 단가가 인당 평균 1,800원에서 최근 3,500원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빈번한 영화 관람료 인상이 관람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극장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화 관람료를 2,000원 넘게 인상했는데 성인 2명이 티켓과 팝콘까지 결제하면 비용은 4만 원에 육박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화관 대신 OTT에 익숙해진 소비자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데이트하거나 그런 수요들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은데 팬데믹 때 OTT로 영화 관람을 하던 이제 40대, 50대 그 이상층이 과연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치솟은 영화 관람료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진입니다.